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와, 출발부터 졸려. 300m 앞에 네. 나와. 케첩 안 뿌려? 안 뿌려. 진짜 집밥 같죠? 냄새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그랬어?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진짜. 무서워. 멍멍이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무서운가 봐.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인데?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4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니. 오, 되게 괜찮다. 아, 예뻐. 벌도 진짜 많아. 이거 봐. 신문? 어, 맞아. 신문. 예쁘네. 이야. 어떻게 찾았대? 너무 마음에 든다. 어, 근데 사마귀 누가 밟았어. 아, 좋다. 엄청 정성 들여서 키우나 보다. 집이 이러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아. 요즘 이런 게 많이 생기는구나. 나는 이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그것도 신기해. 근데 조경을 되게 예쁘게 했어. 잘했네. 진짜 예쁘지? 어. 이제 완전히 손에 익어서 메인 텐트 세우는 데는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소맥 가나요? 우와,
장어가 제대로다. 장어 너무 맛있겠다. 거기다가 새우 넣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어때? 최고다 최고. 뭐지? 아 김치찌개 예술이네. 긴 하루에 이런 속도 있죠, 이런 속도. 이런 거를. 금방 끝나요. 금세 배가 불러. 끝나. 오늘은 거의 먹으러 캠핑에 온 그런 느낌이에요. 장어랑 삼겹살이랑 목살까지 먹었고 이제 군밤 구워 먹고 나서 스모어 해 먹고 라면도 먹을 거예요. 아, 네. 아우 맛있겠다. 그냥 아주 와인 먹으라고 그냥. 이거지 이거지. 무화과 안주를 먹으면서 이제 마시멜로 구워가지고 진짜 마시멜로 중독. 국물이 맛이 없어. 그 라면은 이렇게 밖에서 먹을 게 맛있을까요? 그래서 은속을 던졌어. 여전히 앉아더니 나 뜨거워서 기절했어. 있어요. 크램블로 할까요? 머리 박았나봐. 엄청 뜨고. 산처럼 쌓였다. 산처럼 쌓였어. 아 재밌었다. 지우는 속도는 똑같아.